안녕하세요, Fly 송세입니다. 제가 두 편이나 영상을 올렸죠. 이 DJI의 네오라는 신제품의 영상을 두 편이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렸던 이유는 이 드론이 기존에 있던 어떤 DJI 드론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리고 제가 가장 원했던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종기가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드론 일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드론을 굉장히 추구하고 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드론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두 편이나 정성을 들여서 영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드디어 9월 5일 DJI 네오가 발표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바로 DJI 네오의 개봉기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DJI 네오의 개봉기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네, DJI 네오입니다. 이 박스도 굉장히 작고, 플라이모어 콤보 버전인데요. 박스도 굉장히 작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니 3 프로 박스랑 크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네오와 조종기가 들어있는 이제 플라이모어 콤보 버전입니다. 네오 조종기, 그리고 배터리 총 3개가 들어있는 이제 플라이모어 콤보 버전이고요. 바로 이제 오픈해 볼게요. 저는 이제 오픈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 3 프로, 그리고 뭐 아바타, 뭐 오텔의 뭐 에보 나노, 뭐 이런 드론이랑도 사이즈를 한번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쪼꼬미 드론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네, 이제 DJI 네오를 한번 박스를 뜯어볼게요. 남자답게 슉슉 뜯어야 되는데, 아쉽게 한 번에 안 뜯겼네요. 요거를 이제 칼로 예쁘게 원래 뜯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막 그렇게 세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뜯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했고, 뭔가 안에 들어있어요. 한번 볼까? 아, 배터리네요. 배터리와 충전 허브가 들어있고, 이제 날개를 수리할 수 있는 십자 드라이버. 요거는 한쪽은 아이폰이고 한쪽은 C타입. 요건 아마 조종기랑 휴대폰을 연결해주는 잭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C2C타입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충전기를 볼게요. 멀티 충전기를 보겠습니다. 멀티 충전기 이렇게 생겼고요. 배터리는 이렇습니다. 배터리가 1435mAh. 네, 배터리 용량은 1435mAh고요. 7.3V인 거 보니까 2셀 드론이네요. 이렇게 딸깍딸깍 끼우는 거고, 충전은 네, 여기 하나로 충전이 되네요. 자, 그 다음은 조종기입니다. 조종기는 이제 RCN3 조종기가 사용될 거고요. 저는 사실 이 조종기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필요도 없고, 저는 이 조종기를 안 쓸 예정입니다. 이 조종기를 사용한다면 이 네오를 100%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뜯지도 않겠습니다. 그 이제 호환되는 게 DJI RC랑도 조종기가 호환이 된다고 하고, 뭐 고글이나 왜 이렇게 가벼워? 고글이나 FPV 조종기 뭐 이런 거랑도 다 호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천천히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프로펠러는 두 개 들어있네요. A타입 프로펠러 하나, B타입 프로펠러 하나 들어있습니다. 프롭 좀 많이 넣어주지. 네 개씩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쪼잔하네. 네. 그 다음에 이런 스티커가 예전에는 안 줬던 것 같은데, 이 스티커 맞죠? 네, 약간 굿즈 개념으로 스티커를 넣어준 건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뭐야 이거? 스티커가 맞네요. 네, 최초로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거가 이제 차량용 스티커는 아닌 것 같고, 오, 멋있게 막 DJI도 써 있고, 우와. 요거 좀 깐진 않은데요? 요거 차에다 붙여야 되나? 어쨌든 굉장히 재밌네요.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Fly to the future. 나름대로 이제 DJI가 굿즈 사업도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설명서들 들어있고요. 요거는 뭐 모르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드론이죠. 네오 드론입니다. 되게 가벼워요. 제가 알기로 100몇 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가볍네요. 근데 이제 가볍긴 한데,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폴더블 드론이 아니다 보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딱 이렇게 손바닥 비교했을 때, 이 미니 3 프로고, 이게 이제 네오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은 요만큼 삐져 나오죠. 왜냐면 이제 미니 3 프로나 이제 오텔 나노 같은 경우는 폴딩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걸 펼쳤을 때는 네, 네오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폴딩을 했을 때는 미니가 훨씬 더 작지만 펼쳤을 때는 네오가 더 작고, 이제 외관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야? 이거 장난감이야 뭐야?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도 가볍네요. 배터리가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신기하네. 자, 이제 외관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프로펠러 가드가 있죠. 이 프로 가드를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빼냐면, 이거 힘줘서 빼면, 아, 밑에는 안 빠지고 이렇게 위로 빼야 되네요. 위로. 제가 알기로 이게 탈부착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구조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후크가 있어요. 후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후크들을 이렇게 빼주는 걸로 보입니다. 한번 빼볼게요. 빼지 말까? 이게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껴있네요.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껴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안 빼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 프로 보호대를 빼면은 이 안에 있는 프롭을 갈아 끼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프롭 보호대도 무게를 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행 시간에 영향을 주긴 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짐벌이 따로, 어우, 다 빠지질 않아. 네, 밑에서 위로 이렇게 탁 빼는 스타일이네요. 이 카메라가 제가 봤을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다른 드론들보다 좀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바타도 그렇죠. 아바타도 카메라가 이렇게 안으로 좀 숨었는데, 얘도, 네오도 카메라가 좀 안으로 숨어 있다. 그래서 장점은 충격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카메라의 손상이 그렇게 많이는 가지 않겠죠. 짐벌은 일축 짐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일축 짐벌이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영상을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험난한 뭐 심각하게 영상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카메라는 이제 2분의 1인치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들어가죠. 2분의 1인치 센서면은 미니보다도 좀안 좋은 카메라가 들어가요. 하지만 얘는 확실히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을 이용한 비행이 가능한 드론이기 때문에, 그거 미니랑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루트를 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장 메모리 슬롯은 없습니다. 이 드론 이제 외장 메모리가 아니고 내장 22기가였나? 네, 내장 22기가 메모리가 들어가는 드론이에요. 그래서 이 드론으로 촬영을 한 것을 바로바로 휴대폰으로 옮겨서, 퀵 트랜스퍼로 옮겨서, 영상이나 사진을 바로 이제 편집해서 SNS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지금 드론을 키려면 일단은 한번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최초 1회는 충전을 시켜야 드론이 활성화가 되고요. 배터리를 탈부착할 때는 아래 버튼을 꾹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굉장히 가볍고 작아요. 자, 하단에 보이는 것은 요거 두 개는 초음파 센서고요. 가운데는 비전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은 초음파와 비전 센서, 그리고 GPS를 기반으로 호버링을 하고 자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바타랑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저는 이제 아바타 2가 아니고 아바타 1을 날리는데, 아바타랑 비교했을 때도 크기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진 않아요. 형태도 아바타랑 비슷하죠. 대신에 이제 묵직함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여드리면 차이가 좀 있겠네요. 이제 아바타에 비해서 거의 절반가량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아바타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의 크기보다 이 네오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의 크기가 더 작고 좁겠죠. 그래서 이제 네오를 이용하면은 좀더
이런 뭐 틈새 샷을 더 많이 찍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FPV적으로도 촬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게 바로 이등 부분입니다. 이 등에 6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이 모드는 뭐 팔로우미도 되고 뭐 드론이라든지 뭐 로켓, 부메랑 이런 퀵샷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륙 착륙을 시키면서 이 등에 있는 버튼만으로도 내가 이 네오에게 팔로우미를 해라, 로켓을 해라, 드론이를 찍어라라는 명령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종기가 전혀 필요가 없는 드론입니다. 자, 전원을 넣을 때는 여기 뒤에 부분을 딱딱하고 넣는 건데요. 일단은 충전을 한번 해보고 전원을 한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볍게 충전을 조금만 하고 왔고요. 한번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을 때는 따닥해서 넣으면 되겠죠. 네, 드론을 켜면 지금 이 등에 보이는 것처럼 배터리 잔량과 비행 모드가 나옵니다. 이제 뭐 팔로우미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뭐 서클 로켓 이런 식으로 비행 모드가 나오고요. 이 등에 있는 이 버튼을 활용해서 이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언박싱 영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네오의 실제 비행 성능, 그리고 뭐 비행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활용한 비행, 그리고 여기 등에 있는 여러 가지 비행 모드 등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주말에 영덕으로 놀러를 갈 예정입니다. 2주 연속 영덕을 가게 되었는데요. 영덕 갈 때도 한번 네오 들고 가서 이 네오가 어떤 드론인지 어떤 영상을 찍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